울산시 남구에 자리 잡은 한 중화요리점. 40년째 이곳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해온 올해 92살의 강춘덕 공의 마지막 소원은 남북통일입니다. 서울서 휴양 가기 집이 더요 집이 가깝다. 그래. 그러니까 통일되면 기차 타고 서울서 평양까지 해서 중국으로 가고 싶다. 이 말씀이시죠?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일컬어지는 6.25 전쟁 때 화교 수색대원으로 참전한 탓에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현실이 그 누구보다 가슴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강홍의 고향은 중국 산동성. 중일 전쟁의 전화를 피해 황해를 건너 한국으로 피난할 당시 나이는 17살. 6.25 전쟁 당시 백선엽 장군이 지휘하던 육군 1사단이 중공군에 밀려 충청도 부근까지 후퇴했을 때 화교 청년 50명과 함께 그 부대에 입대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동포인 중공군과 전투를 벌인 것입니다. 하지만 화교 참전 용사들은 그동안 보상은커녕 참전 위령비 하나 없이 변변한 예우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전사의 공식 기록이 없는 무명 용사에다 외국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강홍은 오랜 세월 참전 사실을 함구했습니다. 혹시라도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화가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입니다. 강홍은 한국 정부로부터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를 받지 못했어도 원망하지 않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와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경로당 노인들에게 짜장면을 제공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수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집자사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고령이라 거동이 불편하지만 손님들에게 맛있는 중국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아직도 요리를 하는 강홍의 소원인 남북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좋지. 우주고 보고 네. 대한민국에서 내가 네, 여러 앞에 나와서 네, 이렇게 이 평생 네. 그렇지. 평생을 살아오셨으니까 네. 남북통일이 빨리 되겠다 이 말씀. 네.